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의 국제통상팀을 맡고 있는 함홍렬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좀 간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최대한 짧게, 핵심 내용으로 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까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TPP의 추진 배경, 그 다음에 TPP 참여, 전자 IT 제품에 있어서의 참여 이득, 불참 비용, 정책 재원에 대해서 이렇게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이라 하면은 서두에서도 앞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트렌드가 양자를 이어서 메가 FTA로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4년 한칠레 시작으로 지금 현재 총 11개국, 11개 FTA, 50여 개국이 발효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완화되는 그런 기대감, 그런 것들이 TPP를 추진하게 되고 또 검토가 됐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자 IT 제품에 있어서의 수출입 그 데이터를 살펴보았습니다. 2014년 지난해 총 226억 불 수출에 수출을 했습니다. 그중에 이 TPP 참여국 12개국의 총 수출은 약 82억 불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1년, 2012년, 13년 통계치를 보더라도 이 TPP 역내에서의 가전정보기기는 저희 나라 계속 흑자를 보여왔습니다. 2011년에는 43억 불, 2012년에는 38억 불, 또 지난해는 51억 불의 흑자를 보였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내용은 TPP 역내 국가에서의 그 주요 제품에 대한 관세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미국, 일본은 0%에 가깝고요. 그러나 그 멕시코나 베트남 이런 쪽에서는 관세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컬러 TV 35%, 냉장고가 3에서 7%, 세탁기가 15%입니다. 특히나 저희 전자 IT 업종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96년에 ITA 정보기술협정이래서 97년 3월 타결이 돼서 97년 3월부터 203개 품목 휴대폰, 반도체, 컴퓨터 등의 제품이 WTO 역내 국가에서 0%가 됐고요. 또 ITA2라 해서 그 ITA 확대 품목 249개 품목이 원래는 지난해 연말에 타결을 목표로 했었는데 지난해 타결을 못했고 금년 안에 ITA 확대된 정보기술협정이 금년 안에 타게 될 것으로 이렇게 신문지상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다른 업종과는 달리 또 EGA라고요. 환경상품협정이 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자 IT 제품들은 이러한 정보기술협정, 그다음에 환경상품협정을 통해서 무관세를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TPP에 대한 참여이득인데요. 관세 철폐로 기대 효과입니다. 여기서 베트남을 좀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나라가 베트남하고 지난 연말에 타결을 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베트남 쪽에서는 상당히 고관세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1년에 24억 달러로 연22% 성장한 가운데 2016년까지 37억 달러로 연9% 성장이 되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베트남의 시장에서는 저희 나라 삼성과 LG, 또 일본의 소니와 같은 대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요. 현황을 볼 때, 베트남 관세율이 굉장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관세 철폐가 기대가, 이 TPP를 통해서, 물론 이제, 양자 FTA의 베트남을 통해서도 되겠지만은, TPP를 통해서도, 더욱, 높은 수준의 FTA가 체결되면은, 관세 인하로 해서 우리 완제품 조립이나 부품 수출도 수출 증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현지 생산 기지에서 생산된 완제품의 TPP 수혜국의 수출 시도 관세가 절감이 되는 그런 효과를 좀 기대할 것 같습니다. TPP를 통해서 주요 얻는 이득 중에 또 하나가 계속 좀 반복되는 것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표에서 보듯이 각 국마다 원산지 기준이 다 다릅니다. 아세안 같은 경우 CTH, 그다음에 칠레, 페루 같은 경우 CTSH 6단위, 10단위 이렇게 가고 8단위, 그다음에 한 캐나다 같은 또 CTH 이렇게 각국마다 그 원산지 기준이 다른데 12개국이 합정된 이
TPP에서 하나로 그 타결이 되면은 하나의 통일 원산지를 구축하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들이나 업체들이 수출하는 그 원산지 결정 기준하는 데큰 어려움이 좀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TPP 참여를 계속 보면은요, 해외 생산 기지가 우리나라 그 베트남과 멕시코 등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쪽으로의 그 중간재 부품 수출 등이 많이 수출될 것 같고요. 또 저희 나라 전략이 저가 제품보다는 고가의 그 프리미엄을 좀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간재와 프리미엄 제품의 수출이 좀 증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국의 비관세 장벽들이 좀 완화가 되고 또 해소가 될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 관세 환급 신청할 때 각국마다 뭐 EU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그 소급 신청 양식이 다 각국마다 다릅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런 메가 FTA 단일된 그 통일된 그 FTA를 통해서 통일된 양식을 활용하면은 좀 수월하지 않겠나 그렇게 또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멕시코 등과의 또 신규 FTA 체결을 통해서 또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또 미국을 통한 높은 수준의 TPP 협정 체결 유도인데요. 사실 저희 다른 품목들입니다. 저희 전자 IT 쪽은 공산품입니다만은 지난해 맺은 베트남이라든가 뭐 일단 TPP에서 중국은 배제됐습니다만은 그좀 저희 쪽에서는 좀 약간 낮은 수준 단계의 그런 그 양자 협정으로 해서 약간 좀 우리 업계에서는 좀 서운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계속 정보에 의하면은 이 TPP에서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서 이 부분을 통해서 낮은 단계의 그런 그 관세 보호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막 그런 좀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TPP 이제 다음에 이어서 이제 불참 비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TPP 영내에서 대일본 경쟁력 약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라는 이제 지금 현재 정보 과전에 있어서 일본과의 경쟁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에 굉장히 그 경쟁심을 갖고 어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2000년 후반 중반 이후로부터는 저희 나라가 세계에서 일본을 제치고 TV라든가 냉장고 세탁기 부분에서 월등히 뭐 디자인이라든지 품질 면에서도 전혀 뒤지지 않는 오히려 우위를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오히려 일본보다는 중국이 떠오르는 중국이 저희 전자 IT 업계에서는 상당히 좀 우려하고 경쟁해야 되는 그런 국가로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또 하나는 이제 TPP 내에서는 중국이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또한 TPP를 참여함으로써 중국의 경쟁력을 저희가 좀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또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우리나라와 FTA 미 체결 국가에서의 우리 경쟁력이 지금 만약에 참여를 안할 경우라도 이 TPP 내에서는 일본은 참여하기 때문에 뭐그 영내 그 일본이 그 참여하고 있는 TPP 내에서는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될것 같고요. 또 FTA가 저희가 체결을 됐습니다마는 또 비준이 늦어져 가지고 오히려 TPP가 이제 저희는 참여하지 않고 저희가 이미 맺고 있는 뭐 베트남이라든지 호주라든지 뭐 이런 국가들과 호주가 아니고 저희 이미 맺었지만은 국회 비준을 통과하지 못한 국가들에 의해서 늦게 비준이 지연이 될 경우 이제 만약에 이 TPP가 빨리 체결돼서 비준이 통과돼서 타결이 돼서 통과가 된다면은 이런 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불리하지 않겠느냐 또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참여하지 않았을 때에 이 TPP 참여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관세가 상당히 낮아져서 원활하게 물품이 오가고 한다면은 그 국가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열이 그 경쟁력을 좀 잃게 되는 그런 또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또두 번째 큰두 번째로는 영내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의 그 예를 좀 잠깐 들었는데 냉장고입니다. 저희 나라가 멕시코로 그 부분품을 수출할 경우 84188 9구번으로 하는데 저희가 이때는 0%로 이제 수출을 합니다만은 이 중간 생산국인 멕시코에서 호주로 이제 완제품을 생산하게 되는데
멕시코에서 호주로 갈 때는 841810으로 이제 세 번이 바뀌면서 관세율을 5% 납부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TPP가 체결돼서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되면은 이 멕시코에서 호주로 가는 완제품에서 0% 무세화를 이제 이루게 되는데 이 저희가 참여하지 못할 경우는 5% 관세를 여전히 물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좀 경쟁력이 좀 가격 측면에서 좀 떨어질 수 있는 뭐 그런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마지막인데요. 저희 이 TPP에 관련돼서 저희 전자 쪽에서는 세번 변경 6단위 CTSH 또는 부가가치 기준 RBC 40% 이상으로 해서 양자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그세번 변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걸좀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또두 번째는 명분보다는 좀 정말 실리를 우리 업계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협상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베트남 칼라 TV라든가 멕시코에서의 냉장고, 세탁기 이런 높은 관세율이 정말 TPP 내에서 정말 관세가 굉장히 낮아지게 돼서 거의 무세화돼서 우리 업계들이 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TPP 협정이 됐으면 한 참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좀 요청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비관세 장벽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공동 전담 기구 설치입니다. 아까 지금 서두에서도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그 비관세 장벽이 발생될 경우 분쟁 해결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분쟁 기구 전담 해결 기구가 구성이 돼서 1대1의 그런 비관세 장벽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걸 공동으로 해결하면은 좀더 쉽게 그 비관세 장벽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번째로는 저희 대기업들은 참잘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도 많고요. 해외 현지 생산 체제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이 이제 좀 걱정되는 것이 중소형 가전업체들인데 뭐 이러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해외 시장을 적극적인 개발이 아니겠느냐. 이제 정부에서는 판을 짜줬으면 그 판에서 정말 그 실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인 뭐 해외 전시라든가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 해외 로드쇼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TPP 국가들 또는 다른 뭐 FTA 맺은 국가들의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상으로 좀 간단하게 저희 전자 IT 업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